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멍든 눈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부은 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책은 삶의 의미를,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또 다른 책,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5분 넘어가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책을 소개하는 그런 특성상 어느 정도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빅터 프랭클 그 책 리뷰 영상 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먼저 처음 접하신 분이시라면은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다른 책 두 권을 소개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 빅터 프랭클 박사를 이야기할 때 핵심이 되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 책에서는 강제 수용소라는 그 죽음이 곁에 있는 아주 극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한 인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의미에 대한 경험을 해석한 게 주 내용이었다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은 강제 수용소 그 경험 이후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의미와 관련해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약간 입문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의 해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로고테라피 정신의학자로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다양한 주제들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강연을 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어떤 사상적인 기원 아니면 지적 편력이 드러나는 그런 짧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강의를 모은 그런 짧은 그런 논문이나 강의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들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 또한 이전의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로고테라피에 대한 그런 확장판이라고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도 있고, 아니면 빅터 프랭클이 형성을 한 어떤 정신의 궁극적인 어떤 정수? 핵심, 뭐 기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주의와 인본주의, 아니면 덧없음과 유한성, 아니면 순수 조우 비판, 뭐 스포츠와 현대, 성의 비인간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철학이나 사상 혹은 그 기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책에 소개되는 그 각 다른 그 주제들의 논문이나 강의를 하나씩 전부 다 요약하진 않고, 대표적으로 제 마음에 굉장히 잔잔하게 남아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충동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85%의 학생들이 삶이 무의미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사회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적도 좋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도 모두 좋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 현상을 두고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고통을 각오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존재지만, 반대로 의미를 잃으면 자살 충동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상태인
의미 상실, 실존적 공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경증 증상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 공허나 아니면 이런 의미 상실이 정신병을 만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걱정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또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럼 여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대 목표가 바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것에 있어서 분명한 건 건강이라는 것이 최고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건강을 목표로 삼고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건강이라는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고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것 자체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 목적 자체가 만약 흔들렸을 때는 다시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수단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이런 환경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인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삼파술이라고도 부르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적용해보라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아, 그리고 삶의 의미를 고통이나 질병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부딪히고 나서야 찾으려 하지 말고 풍요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향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의미를 향한 의지가 있는 존재로 보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주 던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심오하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나 한 번씩 던져봤지 평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라는 그 수단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는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걸까 심리 북튜버가 되리라 하는 그 목표라는 그 수단 뒤에 의미를 저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넓게는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죠. 이거는 굉장히 궁극적인 거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의미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바뀔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또 찾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심오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